대만에 온 지 벌써 7년. 사람들은 자주 내게 물어본다. 니 주더시 꽈마? 그럼 나는 그렇다고 항상 대답한다. 실제로도 그렇다. 이미 나는 대만 생활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적응했다. 단 한 가지, 아니 두 가지만 빼고. 첫째는 샹차이. 이 향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.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또 한 가지. 나는 바퀴벌레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싫다. 너무 무섭다. 그런데 대만 바퀴벌레는 한국의 것보다 훨씬 크다. 도저히 이놈을 잡을 용기가 안 난다.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집안에 바퀴벌레를 다 잡아주셨다. 어머니는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으셨다. 도망가고 싶다. 하지만 지금 여기선 아무도 나를 대신해 바퀴벌레를 잡아줄 수 없다. 어머니가 와서 바퀴벌레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. 잠깐, 어머니도 사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? 부모이기에,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저 용기를 내셨던 것이 아니었을까? 나도 용기를 내야 할 것 같다. 오늘 나는 조금 더 성숙한 부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.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.